드디어 오늘은 금요일인데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카페에 가서 나머지 근무를 마치려고 합니다. 후다닥닥 할 준비를 하려고요. 여러분, 그리고 제가 다음 주부터 다이어트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. 제가 지난 한 3년간 지금 제 무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, 2kg 정도로밖에 이렇게 왔다 갔다를 안 했는데 그 레인지를 낮추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합니다. 근데 제가 아무리 적게 먹고 운동을 해도 적게 먹지는 않지. 적게 먹으면 살이 빠졌겠지. 아무리 운동을 해도 이게 진짜 다 근육으로 붙기만 하고 점점 조금 덩치가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막 승모근도 빡, 팔도 빡, 어깨 근육 빡. 저는 근육이 더 붙는 것보다는 근육량은 지금으로서 유지를 하고 지방을 빼려면 식단과 유산소를 해야겠죠? 제가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.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다이어트를 할 거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주말이 될 것 같아요. 한동안 그냥 카페로 가볼까요? 가방을 싸서. 미스 제니 킴. Spontaneous date. Friday night date. 와, 퍼 진짜 오랜만. 자켓을 입고 싶은데 얘는 짧아서 짧고 약간 얘는 좀 어벙벙해서 조금 추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따뜻한 편은 아니에요. 역시 아니면은 요 긴 거. 여보세요? 여보세요?
이런 긴 거? 이건 안에 살짝 패딩이 되어 있어서 너무 세 보인 거, 세 보이는 것 같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노란색 가방이 되면 어떨지. 귀여운걸? 오늘 비도 온다 그랬거든요.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가방을 들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. 오늘은 비가 오니까 여기 버려줄게요. 가봅시다. Oh, I want to get a sandwich again. So this is called Volumba. It's traditional Easter bread. It comes in the shape of a cross. It has some candy. It's very similar to panettone. It has some candied orange inside, as well as some vanilla frosting on top and some almonds. The video? Hello! Uh-huh. Coffee and pound cake. Mmm, that's pretty good. It's very gloomy. No? Oh, you're filming. Hello. That's true. It's 3:30. Oh. And I come home. I want to buy. Mm-hmm.